영화 개봉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세 분 모두 오늘 소감이 좀 각별하신 것 같아서 인사 말씀 그리고 오늘 소감 한 분씩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멘트 연출하는 민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솔멘트 첫 GV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 어쨌건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분들하고 만나 뵙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려주시는 영화 평들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보셨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멘트에서 안미소 역을 맡은 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메이트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전선입니다. 이렇게 GV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 앉게 되어 있는 대로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배우님들, 감독님한테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신지 오픈 채팅방으로 제가 읽고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QR코드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따라와서 열심히 올려주시면 제가 쌓이는 대로 열심히 퍼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보고 다들 궁금해하시고 공통으로 느끼실 만한 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두 배우님께 이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랑 하은이는 만나자마자 단짝 친구가 돼가지고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내면서 크다가 17살에 서로 다른 이제 삶의 풍랑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 서로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가운데 근데 그 세월 속에 약간 서로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애틋함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시 만났을 때 말로는 할 수 없는 반가움도 있고 해서 사실 배우로서는 이게 시나리오에 어떻게 써있다고 해도 내가 상상하는 만큼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두 분이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겠다. 이게 이 서로에게 이 역할들이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중심 맥락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미소와 하은이 간의 균열이요. 약간의 흠? 뭔가 균열? 네, 균열 정도가 생긴 시점이 진우 그 동굴에서 보이는 그 장면이셨을 텐데 그 이후에도 사실 뭔가 미소로서는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했을 것 같고 또 뭔가 어떤 사건들이 조금 미소로서는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주항을 떠나기 전에. 근데 일단 저는 그 하은이를 그냥 사랑하고 하은이를 너무 친구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가장 컸기 때문에 미소를 연기할 때도 그런 지점들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하은이에 대한 애틋함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애틋함, 사랑하는 마음. 저희도 프리를 준비하면서 그 시작이 어디일까, 그 균열의 시작이 어디일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연기하면서는 그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영화로 만들어지니까 또 시나리오로 볼 때랑은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은이한테 먼저 생긴 어떤 균열의 씨앗 같은 게 그 나는 가끔 미소가 부러워 하고 얘기할 때 그 부럽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뭔가 아무한테도 솔직하게 사실은 부러워서 저 친구에 비해서 내가 모자라게 느껴져 막 그런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그럴
예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담임교수처럼 그 시작을 그쯤으로 생각은 했지만 제가 한씬 한씬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머리로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 어떤 정도의 감정이겠지? 이만큼 그립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 시점 혜은이한테 미소가 어떤 감정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그걸로 모든 신의 이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그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우리도 약간 모든 감정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산적으로 산수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뭉텅이 뭉텅이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전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석하자면 미소와 하은이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울메이트를 또 이제 우리는 바른말로 영혼의 반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다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둘이 진짜 약간 반쪽 같은 존재인데 뭐 예를 들면 서로 갖고 있지 못한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뒤바뀌기도 하고 서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뭐 다르게 경험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마치 같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존재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을 그렇게 합쳐놔야 이 둘은 세상을 완전하게 느끼는 존재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들이 다 이렇게 합쳐지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왠지 그걸 다 감독님만큼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영화 찍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둘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영화를 만들면서 저도 변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작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와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 둘의 관계를 언어로 규정 지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관계 속에 쓰는 그 관계를 규정 짓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뭔가 이게 다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촘촘한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은 모양새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미소랑 하은이라고 하는 존재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규정하기가 쉽죠. 저희 뭐 예고편에 있는 것처럼 뭔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은 미소가 있고 그 고요한 정무라 같은 하은이 있고 근데 그 개개인의 존재 자체도 이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관계를 규정짓는 단어처럼 개개인의 존재도 사실 규정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이 둘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하은이라는 인물, 미소라는 인물을 언어로 가두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관객분들이 이 인물들을 느끼시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장면들을 향해 갈 때 좀 복잡한 감정,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그냥 묘한 감정들? 그래서 언어로 잡히지 않는 그 감정을 어쨌건 표현을 하고 싶었고 두 인물을 통해서 그랬었고 미소라는 인물도 그렇고 하은이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미소는 충분히 또 하은이 될 수 있고 하은은 충분히 미소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초반에 미소를 규정짓는 단어들 영화의 초반에 그렇게 규정짓게 나오긴 하죠. 등장하긴 하죠. 영화 초반에 하은이를 규정짓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영화 후반부가 됐을 때는 뒤바뀌는 걸 좀 넘어서 그 언어 자체가 좀 무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다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소도 하은이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많이 경험했을 텐데 왜 친구들 사이가 길어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길어지다 보면 의외로 삶의 대접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내가 알던 애가 맞긴 맞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의 어떤 영역으로 가는 걸 보면 되게 뭐라 그래 진짜 약간 신비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둘이 그런 걸 느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그 동굴 씬에 관련해서도 그 물어봐 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여쭤보고 여기 있는 많은 질문들 구체적으로 퍼 날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놀라는 순간 중에 하나가 그 동굴 씬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처음에 지나가다가 그날의 진실이 나오면서 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내가 흔히 생각하는 멜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삼각관계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은 미소는 그날 진우의 입맞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은이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목걸이를 혼자 이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행운의 상징처럼 불운을 막는 것처럼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런 지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저는 미기가 하은이와 진우 사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 진우와 동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소도 진우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는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찰나의 감정이지만 그게 궁금증이든 뭐 이렇게 분위기 때문이든 미소도 사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인해 미소도 그걸 받아들이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소 속으로도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은이를 위해서 미소가 서울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떠난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이제 그전에도 엄마한테 많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엄마는 그렇게 해왔던 인물이니까 좀 아픔이 있는 미소로서는 그냥 먼저 본인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소의 방어적인 부분도 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목걸이를 가져가서 지니고 다니는 마음은 세상에서 꼭 혼자가 된 나의 존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지키고 싶은 마음 같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목걸이에. 친구와 진우를 다 합쳐서 그 아름다운 시절들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하은이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오해를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대사로 간접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때 미소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 때 내 마음을 정확히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불안과 그 약간 미움과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여행을 가서라든가 끊임없이 그 목걸이를 갖고 있는 걸 보는데 그 마음은 어땠던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미소가 그런 방어적인 이유에서 떠나기를 결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은이도 사실 미소한테 얘기를 꺼냈다면 충분히 화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참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딱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에는 무서웠고 이 얘기를 꺼내서 미소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이 친구가 이거를 피하고 싶다거나 나랑 멀어지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도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고 미워했다는 게 사실은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미소한테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혹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갈라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미소가 말해주기를 자꾸 기다려서 그 떠나는 미소를 붙들고 그거밖에 없어? 라고밖에 못 물어보고 속에 있는 얘기는 못 하는데 뭔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서 자꾸 물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소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거를 괜찮다고 완전하게 없던 일처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 서운한 거 사실이고 또 무섭고 왜냐면 미소는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에는 미소가 나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내가 너를 곁에 두는 거가 그렇게 막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때 하은이한테는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에 목걸이 갖고 다니는 미소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계속 느꼈던 거예요? 그 괜찮지 않음이 너무 싫었겠죠. 아, 솔직히 목걸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미소를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고 미소가 내 삶에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얘가 목걸이를 갖고 있건 팔찌를 갖고 있건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자꾸 의미부여가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는 나보다 이게 중요해?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못난 마음이 자기도 내 이 못생긴 마음을 마주하기 싫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돌이켜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17살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사실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허심탄회를 얘기하면 다 풀릴 일인데 그때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아쉽죠. 근데 그게 그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감독님께 이제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영화는 그 구성 때문에 이게 그 두 단짝이 한 남자와 함께 이루는 삼각관계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멜로의 그런 유형인가 하고 보다가 그 순간 그 축이 드러나 그 진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두 여자 사이에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오만 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어떤 두 여자의 운명에 대한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객에게도 그게 일종의 어떤 놀라움의 순간인데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보여주고.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우의 등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저는 아주 크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둘의 관계로 뭔가 전환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조금 원작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삼각관계의 어떤 그 기본 굴레가 굉장히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일종의 장치처럼.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원작 영화 같은 경우도 그거의 어떤 잔향이 조금 더 길게 남아있기도 해요. 20대가 된 이후에도. 근데 각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둘의 어떤 본질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저는 촉매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정도 발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리고 사실 진우의 역할 같은 경우도 이들이 미소와 하은이 사실 20대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사실 미치진 않거든요. 저희 리메이크 과정 우리 한국 영화에서는 그랬던 것도 조금 더 미소와 하은의 좀 본질적인 관계를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적인 어떤 꺾임이나 혹은 이야기적인 트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최대한 자제를 하고 조금 미소와 하은의 관계에 좀 몰입을 집중을 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진우라는 존재가 하은의 엄마나 그리고 고향의 엄마와 같은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은이 남긴 그림을 보면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이제 미소이지만 그 전에 다른 세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차례대로 엄마, 그 진우, 고향의 엄마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세 존재가 각기 다르긴 하지만 십몇 년의 기간 동안 미소와 하은의 관계를 말없이 지켜봤었던 둘의 관계에 대한 목격자가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사실 진우를 이번에는 세팅을 했었습니다. 목격자군요. 목격자도 중요하죠. 그 제가 지금부터 그 질문 올리신 것 중에 좀 중복되고 비슷한 것도 많아서 아이디 읽어드리면서 질문 읽어드릴 건데 선착순으로 이름 불리신 여섯 분한테는 나가실 때 스태프분한테 그 아이디 확인하시면 세 분이 친필로 사인하신 엽서 이게 여섯 부가 준비됐대요. 그래서 여섯 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니 옹니 분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올려주신 게 재밌어가지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하은이가 영화에서 보면 궁금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다 보면 진짜 똑같이 그리다 보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가 맨 마지막에 그 둘이 반반씩 같이 그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걸 완성하는 걸 보는 게 그걸 볼 때 이 말을 다 같이 되쉽게 곱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그림을 그릴 때 각자 서로를 너무 진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림 그릴 때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저의 마음은 그래요. 그냥 영화를 볼 때 사실 저희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대답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던 그게 맞다고 말하고 싶고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마음은 저는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할 거를 알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은이가 대상을 그리는 마음이 그 내 마음을 알고 싶기도 한 마음과 그냥 너를 있는 그대로 너무 바라봐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너에 대한 내 마음이 궁금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소를 그리워하면서 그리면서 너무 거짓없이 나한테 행복하다고 말해줬던 미소의 모습을 이제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속 알아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내 그림 안에서 얘가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림 그리다가 창을 돌아봤을 때 반영으로 서로의 모습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실제로는 담임 배우가 제 시선 쪽에 서 있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미소를 봤을 때 이거 그냥 에피소드긴 한데요. 이러고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 미소가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걸 보고 볼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는 미소가 현실로 느껴지고 제가 여기에 이 세상에 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모니터 앞에 이제 현장 편집 기사님이랑 스크립터님이랑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왜 눈물이 나지? 하고 막 같이 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눈물 바다가 됐습니까? 아니, 바다까지 그냥 쪼르르. 근데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마음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만큼의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음. 사랑 없이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었어. 저는 사실 저도 무언가 딱 정해놓고 사실 연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쯤에는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은 촬영을 하고 난 뒤기도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 상으로도 사실 뒷부분이라서 사실 뭐 어떤 표정을 짓든 그걸 바라보는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느끼는 그 마음이 저도 정확히 이게 항상 제가 소울메이트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무언가 감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떤 마음이다라고를 말을 못하게 했어가지고 그냥 하은이를 바라보고
그냥 그때 느끼는 거를 그냥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저는 사실 영화 볼 때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한국 영화에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수채화 감수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나리오에 우리 영화는 수채화 감수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감독님이 수채화 감수성이라고 합숙하면서 막 배우님 스태프랑 얘기를 해도 그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 찍는다고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운이기도 하고 감독님 연출력이고 배우님 연기력이기도 한데 첫 장면부터 그게 이제 수채화 감수성이 오 하고 수채화네 이렇게 된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신비인데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그건 제가 아무리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정석으로 가르쳐주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스티븐 스필버그 대신 민영근 감독님한테 물어볼까? 감독님 영화 다 약간 수채화 감수성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채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찍을 때 촬영할 때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이제 어린 미소와 하은이 있잖아요. 어릴 때 나오는 그 두 친구는 한 살 차이거든요. 그 어린 미소가 한 살이 많아요. 근데 둘도 오디션을 볼 때 바로 연달아 봤었어요. 순서가?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둘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다 가다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상대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야? 진짜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초반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제주도 내려가자마자 근데 둘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었어요. 촬영할 때 이렇게 어린 미소의 배우분이 김수영인데 그 수영이 언니가 앞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랄까 약간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계인데 뭔가 서로 운명적인 끌림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되게 맑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세가 된 미소와 하은이 제주도에 당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사실 촬영하기 전부터 프리프로덕션 기간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또 만나오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되게 노심초사하죠. 둘이 안 친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끼리 친한 거를 어떻게 할 순 없잖아요. 그냥 친한 역할이니까 둘이 좀 친한 척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뭐랄까 운명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둘도 워낙 굉장히 돈독했었고 특히 이제 촬영하면서부터는 그게 탄력이 되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모습 자체가 저나 저희 스태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눈빛이 굉장히 맑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촬영했던 스태프들도 촬영하는 기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게 물론 제주도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공간의 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촬영하면서는 계속 보는 대상은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이 각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만큼 행복한 기운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영화 완성됐을 때 이제 저는 또 많이 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편집 모니터링 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보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화 이면에 어떤 그런 기운들, 끈끈한 관계들 그런 것들 좀 느끼셔서 좀 그런 감정이 수채화라고 하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감독님이 빗속말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초반에 감독님 얘기하신 대로 친해질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있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저희 프로덕션 팀이 뭔가 이렇게 애써주셨던 자리를 만들어주시려고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둘만 남기고 가고 막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되게
더 이렇게 노력을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집에 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둘이 처음에 이렇게 상견례식으로 어디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만났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뭐 저도 있고 뭐 제작사 대표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있는 자리여서 사실 막상 이 두 사람은 말이 없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막 이래 이러고 그래서 그날 뭐 재밌게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미 만나서 다섯 시간을 서로 그냥 둘이 그냥 연락해가지고 이미 만나서 다섯 시간 이상 막 수다를 떨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섣불리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그냥 놔둬도 되겠다. 자기는 별 얘기 못한 것 같아요. 왜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 분위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담긴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결국 이제 저의 어떤 다른 개인사 때문에 실현이 되진 않았는데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분이 제주도에 펜션을 예약해놓고 며칠 가서 둘이 같이 살려고. 아 진짜? 살려고? 며칠 살려고. 며칠 살려고? 며칠을 지내보려고 이렇게 예약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었더라고요. 알아서 잘 하시는데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네, 어르신까지는 아니지만 네, 섣불리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이제 좀 빠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아니 사실 여기 이게 되게 많은데 이 여기 보면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 여름은하수 블로그 계정 주소에 0810으로 되어 있는데 하은이 생일이냐? 그렇다면 난 미소의 생일도 궁금하다라고 비음비음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네. 아, 감독님이 마이크에 안 대고 지금 정하라고 지금 정해주세요. 그래서 네. 미소의 생일과 하은이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공개해주세요. 그러면 개봉일로 4월 15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미소는 4월 15일이고 이게 하은이 생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 숫자에 대해서 영화를 솔직히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디테일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거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특한 미소하은님께서 민영근 감독님 미소하은 진우가 88년생이던데 88년생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일단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최초에 이제 기획을 할 때 그 부분이 고민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시나리오 버전 이전에 전혀 다른 이야기 버전으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사실은 더 있거든요. 거기에 처음에 첫 번째 버전의 다른 이야기의 시나리오에는 73년생으로 시작을 해요. 73년생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는 시나리오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의 또 다른 이야기는 80년생 버전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지게 된 파이널 버전에서는 88년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 각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와 하은이 가장 찬란한 어떤 우리가 청춘이라고 말하는 어떤 시기를 보내는 그 시기가 이 태어난 연도를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1, 2버전도 각각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88년생 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배우가 17살 시절부터 이제 현재 시점까지 한 배우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둘이 가장 즐겁게 뛰어노는 행복한 시절인 고등학교 시절이 2004년, 2005년 뭐 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에도 있는 어떤 스마트폰의 최초의 어떤 그 휴대폰 폴더폰의 버전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SNS나 그리고 많이 어떤 노는 어떤 거리들에 있어서 그 어떤 발단이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추억들이 관객 보시는 관객분들로 하여금 아 나의 그 어린 시절 10대 시절을 좀 떠올리기에도 되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88년생으로 결정이 됐죠. 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다양한 경우를 모색하다가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결말이 지으셨네요. 그래서 그 스쿠터 번호판도 1988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저희 미술팀의 아이디어였었어요. 그 저희 그 하늘색 스쿠터를 세팅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스티커들도 붙이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저희 미술팀 분들이 1988이라는 번호판을 갖다 주셨는데 되게 그냥 이게 사물이잖아요, 스쿠터가. 근데 거기 1988이라고 하는 번호판이 붙으니까 약간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애틋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이분 보면은 엄청 많이 올려주셨는 질문을 미소의 영원한 친구 하은이라는 분 질문 중에서 제가 감히 하나만 일단 찝어보면요. 이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결말을 보면 하은이는 결혼을 박차고 진짜 이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임신을 한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미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걸까 일단 궁금하고 그 미소가 그래서 하은이를 딸로 그 딸을 정말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소울메이트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 인연으로 데리고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두 인물이 받아들였던 걸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질문을 몇 번 받았었는데 사실 미소로서 연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의문이 드는 지점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친구고 그리고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해줬고 나도 사랑했던 친구고 그 친구가 남긴 그 아이를 미소가 키우겠다는 마음이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기자님들과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생각해봤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하려고 했던 말이랑 똑같은 게 시나리오를 보고는 이게 뭐 대단한 결정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미소를 찾아가는 마음이 무슨 뭐 뒷일을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큰 사랑인 거잖아요. 이 내 뱃속의 생명이 이런 거를 갖게 됐을 때 아마도 그 전에 나로서는 낼 수 없었던 용기가 생기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약간 어쨌든 아직 아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엄마가 됨으로써 뭔가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담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미루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식 날도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하은이다운 선택이 아니지만 그래서 미소를 찾아온 거는 그냥 100% 보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보고 싶어서.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봤는데 두 분이 이걸 잘해줄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제가 막 밥을 양 볼에다가 넣고 씹어가지고 막 힘겹게 먹는 것도 너무 좋고 항상 미소는 그래서 밥신을 찍고 소화제를 먹어야 했어요. 아 그래요? 항상 너 되게 잘 먹고 뭐 이렇게 막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다 남들이랑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은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볼 때도 아직도 맨날 막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는 게 그 방금까지 너가 나한테 오자고 했잖아 같이 가야지라고 해놓고 그 너가 다시 빌어줘 하니까 바로 그냥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하면서 갈 때 너무 저는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냥 저는 미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게 다 예쁜 것 같아요. 아직 사랑해서 빨리 아직 그 상태로 아 근데 그럼 김다혜 배우님은 미소라면 이렇게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아, 어떻게 메소드 연기로 밥을 먹을 때보다 본인 식사량보다 더 많이 열심히 드셨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은이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미소한테는 가장 맛있는 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거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빨리 그걸 찾아보도록 하고요. 아, 사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씬도 많은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면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자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블로그에 남겨져 있는 그 하은이의 결말, 하은이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은 상상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게 서로 되고 싶었던 이상향의 어떤 실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 버전들이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는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아 그래서 둘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한테 뭘 바라는구나 위해주고 싶어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서 이 구성 자체도 감독님이 결말로 향해 갈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는 실제로 하은이 쓴 그리고 일부는 미소가 하은이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글을 쓴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의 어떤 진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분이 이렇게 그 복잡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시점이 그럼 실제 현실에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귀걸이의 힌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걸이를 잘 보시면 어떤 부분까지가 실제 현실이었고 어떤 부분이 이제 미소가 만들어낸 그 하은의 마음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그 가상의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사실 좀 떠나서 실제 가상의 상황도 그 둘의 인물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은이가 공항에서 이제 멀리 떠나는 장면이라거나 여행을 하는 장면이라거나 그리고 하은이가 오랜만에 미소를 찾아왔을 때 미소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둘의 인물에게 있어서는 마음속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소가 그 두 여성분하고 같이 사는 일종의 대안가족과 같은 그런 가족의 형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작과 달라진 부분들이긴 한데 미소가 가장 원했던 삶이 그 시기에 가장 원했던 삶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봤을 때 마치 어린 시절에 고양이 이름을 엉뚱하게 엄마라고 짓듯이 자기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 그 엄마의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언니 같은 존재 그 안에서 막내처럼 살고 싶은 미소의 마음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은이 그렇게 떠나는 것도 이거는 결국에 다 밝혀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소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하은의 마음속에도 언젠가 이 살고 있는 땅을 뭔가 떠나서 굉장히 이 세계의 어떤 끝과 같은 어느 공간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이루어지지 않은 열망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실제 하지 않았던 그 삶이 그 두 사람이 각각 가장 원했고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느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미소가 가상의 가족을 선택하는 거를 감독님이 각색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소가 꿈꾸는 가족이 어떤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내 인생을 기대거나 하는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가족을 꾸리셨다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장면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사실 그 장면의 의미를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이디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면요. 이거는 나이 먹고 담임님이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는 아마 나이 먹고 담이라는 나이를 먹으면 담임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도 안 갔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거 물어볼까요? 김솔치님께서 감독님께 병원 이런 배우님이 읽으셔야 될 것 같고 병원에서 하은이가 떠나면서 나는 한 다음에 뒤에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려달라고 혼자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여기 두 분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썼다 네. 지웠다 뒤에 뭔가 그거 쓸 때가 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쓰면서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저거 올라와 있는 어떤 느낌에서 하은이 한마디를 딱 내뱉었는데 그 뒤에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괜히 그러게 뒤에 뭐라고 썼다 지웠다. 지우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번도 그거를 떠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할 때 전소희 배우가 물어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뒤에 뭐라고? 이걸 어떤 거를 말줄임표이긴 하지만 그 뒤에 뉘앙스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한 게 혹시 있는지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연기를 해야 하니까 이 시나리오를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답은 뭐였냐면 이거를 이 부분은 미소가 대신 블루브에 써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한 거는 아 미소가 블로그에 이렇게 쓰면서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었을 말을 미소는 모르니까 이렇게 썼나 보다. 그러면 나는 미소의 글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내가 왜 그 뒤에 말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넣을 생각도 안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쓸 때 그래서 미소야 나는 하고 나서 그 뒤에 밀려오는 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정말 감정이 굉장히 고양되고 내 소중한 사람에게서 이제 막 떠나고 그리고 내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 새로운 삶은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미지의 것도 있고 가슴 벅차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미소야 나는 하고 나서 그 뒤에 해야 될 말들이 너무 파도처럼 한꺼번에 많이 밀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은이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쓰다 보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그 뒤에 그냥 어떤 말을 넣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관계를 규정한다는 거를 조금 우리가 피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대사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대사가 있어야 전달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는 그 너무 많은 것들이 밀려든다라는 것들을 사실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들을수록
그 영화는 되게 논술식이다. 이게 사지선다 이런 게 아니고 연기하시는 분들, 만드시는 감독님도 이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이만큼 채우고 보는 사람도 그거를 그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런 영화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세 질문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다 못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아이디를 여섯 분을 말씀을 하긴 했대요. 그래서 스태프분이 체크하셔가지고 이때 나갔을 때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 스태프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우님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으로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앞으로도 뭐 꼭 극장이 아니더라도, 극장이면 더욱 좋지만 영화 생각이 가끔 살면서 가끔 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나다운 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화로 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저희가 이렇게 찍은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영화에 대해서 뭔가 관객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또 그때 저희 촬영했을 때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어떤 점들이 궁금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저희 영화를 보고 어떤 마음의 울림이나 여운이 있었던 영화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만나서 소문의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좀 저만의 과몰입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진짜 소울메이트가 됐다고 느낄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돼서 저는 되게 감사한 영화였고,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하면서 나눈 마음들이 스크린을 넘어서 관객들한테도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많이 궁금했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보고 남겨주시는 글들을 보고 저는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도 영화를 보고 제가 스크린으로 미소를 다시 만났을 때 너무 새로운 의미들과 감정들이 생겨나서, 아 그래 역시 이게 영화구나, 영화라는 거는 이래서 뭔가 마법 같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으로 미소를 만나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미소로 하은이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사랑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생겨나시는 질문들에 다 대답도 드리고 싶고, 저희의 시시콜콜한 뭐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들 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자리를 되게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 저희 얘기가 좀 재미있으셨었다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셨었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저희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궁금해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질문 다 못해드린 거 너무 죄송한데 연이어서 이런 자리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이 열성을 보내주시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 시간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긴 여운을 가진 영화니까 많이 곱씹어주세요.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 어느 쪽으로 하실 거나요? 네,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럼 퇴장하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태프님께서 그 선물 받으실 친필 사인엽서 받으실 여섯 분 정리하셨대요. 아이디가 아이디 여섯 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소니 용리님, 두 번째 미소의 영원한 친구 하은님, 세 번째 나이 먹고 다는님, 네 번째 김솔.